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하드립니다. 소신 있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록금을 좀 이렇게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약속을 좀 지켜주세요. 취업의 길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어떻게든지 높여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회와 노력하는 만큼의 기회가 주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의 색다른 보름설전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로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낳게 됐죠.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또 부녀 대통령 그런가 하면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첫 과반 득표까지 여러 가지 풍성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의 딸에서 대통령으로 34년 만에 청와대에 재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앞에 놓인 현실 결코 녹록치가 않습니다. 넘어야 할 고비 과제가 수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설전 이 시간에는 2012 대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를 함께 알아보고요. 더불어서 향후 정치권의 변화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흠 원장님도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시사문화평론가 이기주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희대학교 김민정 교수도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설전 트위터와 TBS 홈페이지로 실시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대선 승패 요인 분석, 차기 정부 과제, 야권 정계 개편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오늘 토론을 펼쳐나갈 텐데요. 이런 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이번 대선의 특징을 한마디로 좀 정의를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오신 패널들께 질문을 드려보죠. 먼저 양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정의를. 한 단어로 하면은 안철수 현상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정치 쇄신 욕구가 분출됐으니까 그런 말로 한번 축약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한웅 원장님께서는 그럼 어떤 말로 해주실까요? 네, 아까 34년 만이라고 했는데 33년 몇 개월인가 그렇죠? 만에 네, 부녀 대통령 탄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녀 대통령을 제가 먼저 뽑은 이유는 아주 환호하는 아버지에 이어서 딸까지 대통령이 됐다는 환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부녀 대통령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의미로서. 그리고 이기수 씨는 어떤 저는 변화라고 얘기하고 변화. 싶습니다. 뭐 새정치가 화두로 떠올랐고 또 투표의 양태도 상당히 바뀌었죠. 네. 기존의 투표 현상과 좀 다른 현상이 있었고 또 구태 정치에 대한 변화라는 에너지가 안철수 현상으로 좀 표출이 됐었고 선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김민정 교수님은? 네, 저는 뭐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역사가 뭐 첫 번째는 비극이고 두 번째는 희극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두 번째가 더 큰 비극이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4월 총선도 결국 박정희 대 노무현의 프레임으로 선거가 치러졌고 이번 역시도 또 한 번 박정희와 노무현으로 선거가 그런 프레임 하에서 치러졌고 역시 박정희의 승리로 끝났다. 뭐 이런 의미에서 역사가 반복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선 승패 요인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그 19일 선거 당일 출구조사 때만 해도 초박빙 승부로 예상이 됐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그보다는 조금 힘겨운 그런 결과였습니다. 예상보다 득표 차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게 된 요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자유 토론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박근혜 당선자가 어째서 100만여 표 이상을 얻게 됐을까? 생각보다 사실 더 많이 얻은 결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김만호 원장님. 말 그대로요. 더 많이 얻었으니까 이겼죠. 그럼 뭐 하나만한 답을 왜 하느냐라는 것인데 특정 후보가 지지를 얻는 요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는 본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있겠고 하나는 상대 후보를 싫어해서 찍은 후보가 지지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했을 때 박근혜 후보가 적극적인 지지는 물론 문재인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더불어서 박근혜 후보가 되는 것을 아주 경계했던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차이가 났다 보고요. 예상했던 것 막판에 상당히 출구조사에서 1.2% 정도였는데 그보다 더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이전의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역시 투표율에서 세대별 차이가 그대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 아닌가. 아무리 투표율이 올라가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중고령층이 더 많은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요.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또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일정하게 야권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50% 내외 정도에서는 올라가면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특정 구간은 야권 유리할 수 있고 또 특정 구간을 넘어서면은 다른 쪽 유리할 수 있고 직선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 상황에 따라 좀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 이념 구도하고요, 그 다음에 친노 패권주의, 이 두 가지가 문제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 신승한 요인은. 이념 지형은 처음에는 이념 지형으로 안 갔었는데, 나중에 이정희 후보가 가세됨으로 인해서 특정 후보를 갖다 겨냥해서 떨어뜨리게 해서 후보가 되었다. 그리고 가장 그것이 이 토론이라는 1차 토론이 국민들하고 처음 맞닥뜨려지는 그런 대화의 장인데 그 바로 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다가 중도 사퇴를 하면서 묵시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암시하면서 동시에 야권 단일 후보가 이념 지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좌편향, 친북 좌편향 구도로,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가 갖고 있는 그 이념 구도의 색깔이 혼미해졌다. 바로 이걸 짚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친노 패권주의의 색깔. 다시 말하자면, 이 모든 구도가 이해찬, 그 다음에 그 박지원, 그리고 마지막에 노란 목도리를 걸어주는 그 순간까지 거기 나온 그 문성근 씨라든가 친노의 그 패장들이 나와서 그 환호를 하고 하는 그 물소리에 이 두 가지 지형을 보고서 아, 역시 체제 수호,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그리고 원래가 이념 지형으로 나와서 좌대 우의 개념으로 나오면은 보수대 진보 개념은 누가 승리할지를 모르지만 좌대 우의 개념으로 만약에 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헌법, 특히 적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우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신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좌우의 개념에서 지금 신승하신 거고요. 이기주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의 다른 여타 뭐 PK나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선거 관습이 어느 유지가 됐습니다. 그 막판으로 갈수록 지역주의에 회귀했고 관건은 수도권 공약이죠. 박근혜 당선자가 기존의 관례와는 전혀 다른 공성을 했기 때문인데 가령 수도권의 표심이 그런 거죠. 뭐 수도권 무당파가 많고 신 이른바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던 신부동층이 많은데 그 성향 자체가 이념적인 대결 구도를 좀에 대해서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반면 문재인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초기에는 노무현 박정희 옛 프로임을 들고 나왔고 중간에 이명박근혜 공동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박근혜 당선자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디커플링이라고 할까요? 좀 탈동조화로 놓고 있는데 여전히 먹히지 않았고 과거 프레임을 고수했던 반면 박근혜 당선자는 민생 키워드를 강조하면서 특히나 지지율 측면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깜깜이 들어가기 훨씬 전, 한 달 전쯤만 해도 수도권에서 박근혜 당선자와 문재인 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가까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광화문 대첩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12, 13일 날 깜깜이 들어가기 이전에 거의 붙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박근혜 당선자가 주장하고 강조한 뭐 가계부채 탕감, 중산층 보건 대책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기존의 관습을 아예 뒤집어 엎어서 박근혜 당선자가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에서의 상대적인 선전이 네. 큰 효과를 봤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었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세 분 말씀하신 게 저는 다 한 요인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몇 가지만 더 붙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지난 4월 총선도 그랬고 12월 대선도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구도상으로는 야권에게서는 유리한 구도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권이 두 선거를 다 졌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야권이 이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적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이렇게 얘기들이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누가 선거에 이기고 싶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기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각오하에 절박한 선거를 치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샴페인을 먼저 터뜨려 버렸기 때문에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번 선거는 MB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 때문에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진보적으로 먼저 나가버렸다. 그 공천에 있어서도 소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진보 정체성을 강조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유권자들은 진보적으로 약간 움직였는데 민주당은 진보적으로 더 많이 움직여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도 더 유권자들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길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라고 하면 아주 대단한 반성과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앞에서도 뭐 패권주의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오히려 뭐 그 소위 말하는 이박 단합과 또 그것에 더서 더 나가서 전당대회 과정도 소위 우리가 브로큰 컨벤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원칙입니다.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정당이 대선에서 이기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야권 지지자들도 분열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브로큰 컨벤션과 유사한 정도의 상당히 문제 있는 정당 대회를 치렀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주 뭐 이 절실한 그 각오하에 당을 개혁해야 될 텐데 오히려 더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더더욱이나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안철수와 문재인 간에 있어서의 단일화 논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단일화만 되면 승리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에서 넣은 것이 결국 누가 박근혜에게 이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권 후보로서 누가 적합하냐 오히려 이것을 더 주장하면서 그쪽으로 방향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하나 더 붙인다라고 하면 결국 이정희 효과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박근혜보다도 오히려 문재인이 일반 유권자들보다 더 이념적으로 멀어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 후보들의 전략을 조금 볼 수 있을 텐데요. 박근혜 후보의 경우가 저는 선거 전략으로서 물론 이겼기 때문에 이건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전략적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 2010년 지방선거와 또 그 이후에 서울시 재보선 선거 뭐 여기에서 주요 이슈가 무상급식이었고 이 무상급식은 결국 새누리당으로서는 질 수밖에 없는 이슈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이후에 새누리당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정책적으로는 차이를 보이지 말자 이것을 통해서 소위 야권의 정책들을 오히려 자발적으로 먼저 와서 자신들의 정책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정책에 있어서는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 물론 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게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으로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공약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 야권의 공약과 별다른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진보 쪽으로 상당히 와 있는 공약들을 내놓고 인물 대결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뭐 박근혜 후보와 비교한다라고 하면 인지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래일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결국 인물 대결로 가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하나만 더 붙이면 거기에 반해서 야권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큰 전략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고 단순히 단일화에 매달렸고 단일화가 되고 나서도 특정인이 돕느냐 돕지 않느냐 이것에 매달렸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대선에서 우리가 미국 대선을 봐도 부통령 후보가 누구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 후보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누가 돕느냐 돕지 않느냐 또 여기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선을 관통하는 야권의 전략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라고 얘기할 때 대답할 만한 것이 없었다. 물론 뭐 지고 나서 한 얘기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박근혜 당선자의 승리 요인을 분석하다 자연스럽게 이 민주당의 패배 요인까지 폭넓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민주당의 패배 요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뭐 사실 그 민주당에서도 지금 뭐 이 며칠 사이에 많은 반성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대목에 다시 짚어볼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니까 하나씩 좀 일단은 좀 가장 민주당의 패배 요인으로서 이것은 결정적이었다, 뼈아픈 것이었다고 보는 대목을 얘기해 주시죠. 안철수 현상, 안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나머지 그 단일화라는 컨셉을 갖다가 민주당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단일화는 뭔가 같이 합쳐가지고 아름다움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그 홀로 있었던 그 단일 개체에 있을 때 개체보다 더 합력을 함으로써 아름다운 어떤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걸 단일화의 목표인데, 이거는 단일화의 목표 아니고, 물론 안철수 씨가 워딩은 내가 사퇴를 합니다, 단일화는 문재인 씨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그 표정에서 울먹이면서 하는 표정이었고, 다시 말하자면 의제된 환경에서 내가 단일화는 했다, 약속은 지켰다, 나의 그 키워드인 약속, 무슨 새정치, 무슨 이런 것은 지켜나가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젠틀맨으로 비쳤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아주 부드럽고 젠틀맨으로 비쳐 보였는데, 안철수와 단독 이 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한 권력의지를 비춰 반사됐습니다. 이 권력의지가, 안철수 후보는 권력의지로 대응한 게 아니고 단일화라는 그 기본 컨셉에 충실했던 것 같고, 이 문재인 후보는 당연히 그 권력은 나의 것으로 단일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체화된 모습이 조금 느껴졌거든요. 바로 이것이 결국 민주당의 패인이 그거 하나고, 두 번째는 패권주의, 친노 패권주의, 세 번째는 반사이익으로 이정희 가세, 웬만 이런 요인으로 막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 김만우 원장님. 네, 그 아까 김인정 교수께서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서 절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실하지 않았던 데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게 근데 샴페인을 먼저 터뜨려서 그랬나, 정말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이 권력투쟁에 집중해서 그랬나는 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초기에 민주통합당 만드는 과정에서 문재인을 중심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후보까지 갔던 것이 대선 승리까지 정말 목표를 두고 했었나, 아니면은 통합 과정에서 특정 세력들의 권력투쟁의 용도로서 구심점에 세운가, 저는 후자에 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자면은 아까 역시 그 당사자인 후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서는 불리한 구도를 넘어서기 위한, 유권자의 지형은 좋았지만 후보가 자체가 정말 이른바 그 노무현 정부를 연상시킨다는 것, 친노를 연상시킨 이 구도를 넘어서기엔 좀 한계가 있었다. 아무리 이렇게 치장을 하더라도. 더군다나 그런 한계 속에서는 정말 절실한 어떤 것을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유일하게 조금 비슷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해서 했다가 안 했던 것이 협상단으로 김민정 교수가 참여했습니다만, 나중에 뭐 김민정 교수는 뭐 새정치 공동설은 협상단이었었죠. 그런데 그 룰 협상단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양보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그것이 아니었다고 나왔던, 그거 하나 빼놓고, 정말 아니었던 것 빼놓고는 여기저기서 뭔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것을 보여줘야만이 그 다음에 절실한 감이 올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전략상으로 보자면 결국 상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는데 박근혜 후보에 대한 문제는 결국은 유신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공동 책임론. 반면에 이쪽은 실패한 노무현 정부 얘기했었는데 유신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50대에서 가장 많은 패배를 했어요. 문재인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유신 책임론을 무엇을 향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제기했었는가 봐지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공동 책임론은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실패한 노무현 정부 책임하고 같이 거의 50% 비슷하게 나옵니다. 같이 나오지만은 책임에 대한 강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근혜 후보의 당시 후보 시절 후보에 대해서는 이명박 시절에 박근혜 후보가 해왔던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도와 다음에 직접적으로 지금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을 했고 친노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문재인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구도를 보자면 박근혜는 박근혜 후보 중심에 전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었다면 문재인 후보는 주변에 지원군이 많은 연합군의 형태였는데 실제로 연합이 됐느냐? 실제로는 연합이 안 됐다. 국민연대를 표방하고 얘기했지만 이름만 들어갔었고 아무것도 연합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 그동안의 민주통합당이 외연확대 전략 통합 등을 얘기하면서 통합하거나 시민사회로부터의 사람들 영입을 얘기했는데 그 과정이 외연확대로 나아갔다기보다는 대부분 통합들은 권력투쟁 용도를 치장하는 용어였었고 외부 시민사회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새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다기보다는 기존 세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형태로서의 영입이 돼가지고 실제로는 위헌학대라든가 중도층을 겨냥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일단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짚어주신 대로 그러면 이 안철수와의 단일화 효과를 너무 맹신한 나머지 상당히 단일화가 뭐 아름다운 단일화로 귀결이 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일단은 속도가 지체됐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뭐 일부에서는 현재 안철수의 간접 책임론도 분명히 제기하고 있고요. 그 효과가 반감되면서 가령 안철수라는 스포츠카를 비프정돌에서 몬 것 같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그 사이에 새누리당은 상당히 전략적인 유연성을 발휘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봉하마을도 방문하면서 박근혜 당선자가 어떤 국민대 통합을 외치면서 이른바 산토끼를 잡았다면 중간에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는 집토끼를 사수하는 전략, 보수층 결집으로 돌아섰고 또다시 막판에는 민생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수도권에서 강조함으로써 다시 산토끼를 잡는 상당히 유연적인 전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뭔가 선명하면서 불명이 뒤졌고 또 하나 그 유권자 분석에 실패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그 유권자들이 당연히 과거의 이념적 선거가 아닌 인물과 이슈에 대한 선거를 투표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 프레임을 들이대는 순간 게임은 진 거죠. 반면 수도권의 전반적인 어떤 가계부채, 평균 가계부채 뭐 8천만 원, 전체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부채라는 측면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 가령 2030 세대가 같은 경우는 이른바 공동체적 개인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들이댈 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P세대라고 하죠. 패트리어트 세대. 뭐 천안함 폭침 같은 사건들이 있었을 때는 20대들이 똘똘 뭉쳐서 해병대 입대율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무조건 민주당은 과거 같은 잣대로 20, 30대는 야권의 호의적일 것이다. 하지만 일단 뚜껑을 까보니까 10명 중에 3명은 분명히 박근혜 당선자를 지지했습니다. 이른바 숨은 보수라고 하죠. 그리고 50대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이 세대의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산업화와 민주화에 둘 다 기여한 세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선 부모 세대 그리고 현재 자녀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충. 그리고 민주당은 하지만 여전히 20, 30대의 투표율 재고에만 매달리면서 50대를 홀드했습니다. 50대 위기론, 50대의 반란이라고까지 하죠. 그래서 90% 육박하는 투표율까지 상승된 것은 민주당이 좀 패착이죠. 네. 근데 실제 득표율 48%입니다. 문재인 후보 뭐 결코 낮은 그런 득표율은 아닌데 어쨌거나 이렇게 득표하기까지는 네. 그래서 김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 네. 것도 있었는데요. 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네. 과정에서 상당히 그 많은 부분 지금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네. 뭐 실망한 유권자의 모습 또 그것이 미친 영향 같은 것이 역시 거론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와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을 꼭 얘기해 주고 싶으신지. 글쎄요, 뭐, 단일화 과정에서 뭐, 어떤 것이 있었냐, 뭐,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얘기 드릴 성질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민주당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사실 조금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4.1 총선에서 민주당이 치고 나서도 지적되었던 것이 그야말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역사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것이 채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도 역시 또다시 정권 심판론 그거 하나만 정가의 보도로 생각하고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뭐 실패의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48% 득표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번 대선은 지난 4.11 총선보다도 선거의 내용이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수도권에서는 지난 4.11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번보다는 훨씬 선전을 했었지요. 특히 우리가 지난 4.11 총선에서는 경기도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수도권에서 이번에 경기도와 인천이 4월달과 다른 선택들을 했는데요.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 북부 지방 뭐 주로 농촌 지방을 제외하고는 이 경기 남부의 소위 중산층들이 다 민주당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돌아섰어요. 다 새누리당 쪽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 중산층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앞날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아주 절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조금 긴 안목으로 본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과연 선거에서 이겼을 때가 어떤 때였는가? 특히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서 이제 박근혜 씨, 뭐 당선자가 한나라당의 당대표로 있으면서 그 당시 열린우리당과의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은 뭐 42대 0이었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다 졌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도 민주당이 이겼던 선거는 결국 2010년 지방선거와 그리고 서울시장 재보선이었는데 이때 민주당의 지도부는 상당히 중도 성향의 지도부였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기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다시 상당히 더 이념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듯이 보이면서 선거에서 다시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성찰을 해내야 그래야지 저는 민주당이 다시 뭐 앞날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 뭐 온라인 상이나 SNS 상에서 논쟁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다수 유권자의 마음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조금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상당히 중도로 가까이 와야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지요. 네, 역사성을 그래서 계속 아까부터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이번에 그 표심, 세대 간 표심에서 특히 20, 30대, 50, 60대 이렇게 뭐 극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주목할 것이 50대입니다. 투표율도 높았고 그들의 선택이 뭐 박근혜 당선자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따지고 보면 40대 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주역들이었거든요. 이들이 왜 이렇게 돌아섰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50대라는 건 말이죠. 특히 이 사회 안정감 있는 세력입니다. 근데 원래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념적으로 보면 20대 때 그 이데올로기가 그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에 심취 못한다면 30대까지, 그때 못하면 그 가슴이 없는 것이고 30대까지 또 그것이 지속되면 저희 이 머리가 없는 네. 이런 얘기 있고 그와 아울러 이 저칠은 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40대 이전까지 진보 성향을 가지고 어떤 변화의 분출을 갖다가 유도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40대가 아니고 그러나 또 50대 넘어서까지 그러한 변화 욕구를 추구한다면 이건 진정한 진보가 아니다. 뭐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보수는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 주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취향성에 따라 가지고 이 보수가 이렇게 안정감, 자기가 비록 386세대의 그 연장선상에 있었지만 참 민주화의 투쟁이라든가 등등에 있었지만 자기가 안정된 사회 성원이 되고 나서부터 자기 자녀들도 있고 한 세력의 중추가 돼 있을 때 사회를 보는 눈을 통찰력 있게 전체를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보수성화가 아니고 자연히 보수화 되어 나가는 나이가 50대입니다. 30, 40대 말에서 50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5, 60대가 우선 이길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그 이정희 후보께서 이렇게 들고 나온 그 참 그 워딩이 그 코리아 연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이 나라가 국채가 바뀌는 이 이정희 씨 워딩은 국채의 이 변동입니다. 이게
이런 반헌법적인 이러한 부분에까지 변동되는 이런 함수들이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공격 올 때 안정감, 안정을 희구하는 세력인 50대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한 대 모인 그런 결집 효과, 굉장한 이번에 결집 효과, 바로 이러한 것은 거기서 이렇게 추동됐다고 생각하죠. 네. 저는 뭐 찬성하면서도 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대선이 보수를 선택했다. 뭐 결과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을지 몰라도 그것이 보수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수가 아까 네. 앞에 모두 얘기했지만 우경화돼서 우하고 좌우 대결의 이념 현상으로 이 저 프레임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것이 우의 그 이념을 선택했다 이런 개념이죠. 무슨 저 보수 대 진보의 개념이 아니고. 네, 뭐 네. 좋습니다. 어쨌든 네. 다 좋은데요. 그런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끊임없이 유권자의 뭐 60% 만인업된 60% 가까이가 야권 단일 후보를 선택하겠다. 네. 또 정권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응답들을 끊임없이 해왔고요. 다만 저는 후보 자체가 저는 제대로 선거운동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놓친 것이지 이것이 정권의 연장을 원했거나 보수를 원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젊어서는 진보지만 나이가 많아지면 보수로 변한다라고 하는 말씀에도 저는 일부 동의를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우리 50대를 조금 더 놓고 분석을 해보면 50대 초중반과 중후반의 선택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2002년 대선의 노무현은 그 시대에서는 새로운 혁신을 들고 나온 겁니다.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삼김 정치와는 차별되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부패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혁신을 들고 나온 것이었지만 과연 이번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그런 새로운 어떤 혁신안을 들고 나왔느냐. 오히려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뭐 후보가 되는 과정에까지 소위 브로큰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뭐 이박 단합이라고 하는 그 당 지도부의 선출 과정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개혁도 이거는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민생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진 것이지 보수를 선택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그 전에 그 미사일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국정원 문제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국가 그 어떤 헌법적인 지금 좌우 말씀은 북한의 예. 기준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예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그 이념 지형이 조금 바뀌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랬잖아요. 보수 대 진보의 프레임에서 맨 처음은 뭐 친박 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쭉 프레임이 전개되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이 보수 대 진보가 확실히 좌우 대념 이념으로 됐습니다. 왜? 야권 단일의 이정희 류가 이 복합됨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이념 지형이 변화됐습니다. 야권 단일의 네. 이정희가 복합된 것은 없고요. 다만 TV 토론에서 다수 국민의 정서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죠. 그것이 요즘 많은 분들을 조금 자극할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묵시적으로 그것이 전체의 원인이었다. 단일화라는 그 컨셉도 좋다. 어려운 부분이 네.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보수 진보 좌우를 뭐 제가 그 말씀 왜 드렸냐면은 상당히 구분해 쓰시는 경우 보니까 어떤 면에서 구분해 쓸까 봤더니 좌우를 조금 이른바 친북, 종북에 가까운 쪽으로 좌우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데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정희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정희류는 친북 좌익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극단에 있는 소위 그 반 대한민국 헌법적인 그 요태 그걸 갖다가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개념 논쟁을 예. 하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그렇게 쓰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뭐 알겠습니다. 아까 그 김인전 교수께서 지적하신 저도 아까 그때 노무현 시대의 그 세대들의 주변 그 이른바 친노 그룹들의 혁신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 떠오르는데요. 정말 당시에 후반에 가면서 대중의 공감을 받지는 못했지만 초반에 움직이는 걸 보면 정말 상상력도 좋고 현란했습니다. 현란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면 왜 그렇게 상상력이 부족할까? 정말 많이 보이는 것 하지 못할까? 그런 감이 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50대 관련해서는 조금 자세히 좀 데이터를 이제 뭐 선관위 등에서 나오면 봐야겠습니다만 50대 전반은 아까 얘기했던 노무현 세대의 노무현을 지지했던 네. 그룹들이 많이 있는 세대고 후반은 또 유신 세대를 경험했던
양쪽에서의 지금 상대방을 공격했던 중요한 것이 같이 들어있던 세대인데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지지를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못 받았고 박근혜 후보는 많이 받았고 이것은 좀 비교해볼 자리라고 봐지고요. 저는 그 후보 단일화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충분하게 소화하지 못했다. 두 개를 수렴시키지 못했다. 물론 안철수 후보가 됐다면 이 부분 문제 깔끔하게 해결이 됐을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필요 충분 조건을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될 경우에 새정치를 내걸긴 했지만은 그냥 정권교체만 남은 상태에서 새정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후보 단일 후보는 어색한 동행이랄까 강요된 동행 같은 느낌을 들어가지고 한계가 있었더라는 점이고요. 아까 보수 진보 말씀을 조금 더 추가드리자면은 어느 쪽이 이기느냐 또 아니면은 그 시대의 문제 같은 걸 얘기할 때 이번에 뭐 또 변명하는 사람들은 야권의 패배에 대해 변명하는 사람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해요. 축구시합 하면서 한쪽은 내려가 있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봐야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이 하는데 저는 운동장의 지형은 누가 만드느냐 그거를 매개시키는 구심점이 누구냐에 따라 달리 얘기하면 후보라든가 어느 진영이 나서느냐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변동기적인 상황인데 그 중심에 정말 잘 끌어모으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히려 야권이 훨씬 커질 수 있는 계기였는데 오히려 절반 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요. 향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기존의 문제가 저는 진보 개혁을 내걸면서 사실상은 민생하고 관련된 개혁이 아니라 강단 진보, 강단 개혁의 느낌을 들어서 굉장히 유리됐었다. 이게 나중에 지금 저는 또 우려감이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새로 지금 선거 패배했다는 쇄신 얘기하면서 이 논의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사람 주도로 좀 갈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도 실망을 주었던 하나의 요인이 됐겠죠. 이기면 이긴 대로 지면 지는 대로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진 이유가 더 많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 보죠. 차기 정부 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 쇄신 그리고 대통합이란 두 가지 큰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당선자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 쇄신이 이루어지려면 그 대통령 스스로 집권당을 통해서 국회를 장악하지 않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될 텐데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 구도화에서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기주 씨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 뭐 현 정부가 국회와의 관계에 소홀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반면교사를 삼고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과반이 넘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자의 정책과 공약을 구현하는 데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뭐 좀 거친 표현을 하면 사부노열 수순이 있다고 해도 여전히 야당이고 초반 기싸움에서 지기 않기 위해 생각보다 더 강렬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뭐 이산하님 또 막판에 걸려 있고요. 대결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박근혜 당선자로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이명박 정권과 다른 측면이 득표율 차죠. 그러니까 그때는 500만 표 차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다른 것을 눈치를 볼 필요가 별로 없었다면 현재는 거의 뭐 신승 또는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겁니다. 특히 뭐 국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아무래도 뭐 문재인 후보 또는 안 좋은 후보가 내세웠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와의 논의 과정에 상당히 수렴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 역시 통합의 하나의 그 바운드 안에 들어오는 정책 노선이겠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고 뭐 전행을 흐지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일단 출발은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인수위를 작은 규모로 가서 조용한 인수위를 운영하겠다라든지 친박의 친박이 공직을 맡지 않고 후퇴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좋은 출발이다. 그리고 현 정부를 반면 교사로 삼는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뭐 필히 부패하고 그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국회까지도 과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것이 자칫하면은 또 다른 대통령의 독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것이 또 다른 국민의 여론의 이반을 가져올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더더욱이나 저는 박근혜 리더십을
2004년 총선에서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리더십과 그리고 이명박 정부 이후에 최근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보여준 리더십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 총선과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는 오히려 특히 2006년의 경우에는 열린우리당보다도 공선에 있어서 더 많은 경선을 하고 상당히 민주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들을 받는 것에 반해서 이번 4.11 총선을 앞두고 복귀한 박근혜는 그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당을 상당히 중앙집권화시키고 공천 역시도 굉장히 후퇴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박근혜 리더십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우리가 2004년 때부터 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봤던 리더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을 때의 수직적인 리더십으로 돌아갈 것이냐, 저는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비대위원장으로 보여줬던 리더십, 그런 수직적인 리더십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정부에 대한 여론의 이반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박근혜 당선자에게 부탁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언론 상황이나 뭐 여러 노동자들의 죽음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중산층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중산층만 보고 가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는 올바른 리더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해직 언론자들이나 언론인들이나 해직 노동자들의 문제, 이 문제를 좀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우 원장님. 당연히 박근혜 후보가 뭐 대통합을 내걸고 있으니까 이걸 해야겠죠. 지난번 우리가 그 새정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반대 국민의 반쪽을 적으로 돌리는 정치를 넘어서다라고 했었는데 대부분의 선거가 치르다 보면 이렇게 나중에는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적대적인 감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뭔가 승자 또 집권 세력이 어떤 것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일차적인 관건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 점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지향했던 명제들 대통합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다. 아까 제가 키워드를 부녀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의 문제죠. 아주 환영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상실감이 상당히 깊이 있는 쪽들을 어떻게 끌어당길까라는 것인데 일단은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 세력 간의 수준에서의 가치 가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해결해 드릴 걸로 보고 김민정 교수께서 잘 지적했다시피 엘리트 수준의 정치 세력 간의 통합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시도하는 그런 양상뿐만이 아니라 뭐 그건 대개 뭐 인사 구조가 되겠죠. 또 같이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이미 지속되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유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면 박근혜 후보가 야당을 끌어들인다거나 뭔가 협상을 하고 같이 가자고 할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게 그 박근혜 후보가 여러 가지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시행 과정에서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약속을 할 때는 공약을 내걸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을 얘기했지만 그때 그냥 뭐 종이에다 써가지고 약속할 때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이후에 지키는 과정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있다. 우선순위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국내의 정세,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상황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있고 또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를 뒷받침하려면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동반돼야 될 것인데 그렇지. 이랬을 때 단순히 다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든가 뭐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세 변화뿐만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점처럼 믿음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들도 같이 시작해야 된다. 뭐 그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려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야당엔 친노가 있다면 박근혜 당선자에게는 친박이라는 또 존재가 있어서 과연 그 친박의 존재와 거리두기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들 하던데 양형태 원장님께서는 원래 가족 주치의로서 박 당선자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하실? 민생하고 국민 대통합을 갖다가 약속으로 네, 그렇고. 또 그분은 또 원칙적인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고. 또 그분의 그 특징이 우리 정치인으로서 볼 때 위기관리 리더십이 풍부합니다. 지금은 확실한 위기거든요. 아까 앞서 지적한 그,
뭐 노사 문제라든가 지금 언론 문제라든가 해직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상당히 그 슬기롭게 국민 통합 측면에서 충분히 걸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컨대 지금 친박의 문제 많이 그 지금 거명이 되고 네. 있는데 이번 인수위를 보면은 뭐 친박이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뭐 아주 극소수가 들어가긴 뭐 당연히 자기가 아는 그런 자기의 그 지주대가 되었던 그런 그 정치 세력이 다소는 들어가겠지만 상당히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되면서 정말 통합적인 그 이미지를 주는 그런 시험대가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하는데 제일 첫째 인사가 인수위 인사고 그 다음에 제시되는 인사들에 따라서 막 거의 그 박근혜 후보의 그 앞으로 프로비전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네. 제가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이렇습니다. 아, 저는 모든 당선자가 내가 대통령을 실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정말 통합도 하고 경제도 살리고 정치개혁도 하고 다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느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예를 들어도 이렇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 같은 것을 한 이유는 소위 야당의 어젠다를 받은 거거든요.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여당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야당의 야당과 화합해서 가자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를 할 때만 해도 그런 마음이지만 야당에서 뭔가 조금씩 반대가 늘어나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본인의 마음은 이제 화합이나 이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중도 실용 이렇게 하다가 촛불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보수색을 강화시켜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당선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처음엔 잘해보고자 하겠지만 몇몇 군데서 이렇게 좀 부딪히고 나면 또 뭐 초심은 잃어버리고 정말 극단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들어서요. 그렇게 가란 뜻은 아니고 네. 그것을 좀 반대하게 해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뭐 제가 대변인은 아닙니다. 전혀 소통 그런 건 아닌데 이 박근혜 후보가 지난날 우리 정치 이력을 갖다 정치 역정을 살펴보면은 그 이명박 정부가 나올 때부터 4년 반여를 갖다가 전부 여당 속에서의 진짜 야당보다 더한 야당성을 내보이면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국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하면서 설전하면서 또 반대하면서 뭐 예컨대 이제 행정수도 같은 경우도 그 각을 첨예하게 세웠던 그것도 분쇄하고 자기 신념으로 밀고 나간 분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추론을 정치인들은 그 캐릭터를 갖다가 추론을 해보면 이번에 야당에 대한 굉장한 배려 막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48%라는 그 많은 야당의 칼날을 갖다가 전부 다 이 통합하는 이 색깔을 혼재해서 혼합하는 이런 정치를 갖다 펼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러길 네. 굉장히 바라는데요. 그리고 행정수도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당시에 전 대표가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말을 던진 것도 사실이지만 설정과 토론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중요한 얘기를 던졌죠. 야당이 있죠. 야당에서 우리보다 더한 야당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방법론에 있어서 설정과 토론은 아니었다는 뜻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치인들은 내부로 뒤에서 하는 것이지 앞에서 설전합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그 박근혜 후보의 당선자의 그 불통 이미지가 젊은 세대들한테 상당히 반감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젊은 층을 대변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흔히 제기되는 게 의사구조 결정 과정의 네. 폐쇄성이죠. 그래서 인내장막에 처있다. 그 안에서 결정한다. 뭐 면전에서는 반기를 들지 못한다는 일부의 전언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의 용인수를 가만히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친박은 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불가은 불가원이겠죠. 그래서 이른바 박심을 알고 있는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건 어차피 온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학과 노선이 일치해야 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계적으로라도 좀 가장 문제되는 말씀하신 대로 의사결정과제 폐쇄성을 개선하려면 정무 라인 같은 경우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또는 이민적인 스펙트럼이 중도 또는 진보까지 조금이라도 아우를 수 있는 인사들을 아주 명망 있는 능력 있는 인사들을 활용해서 정무라인을 상당히 보강하면 가능할 것이고 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정책 구현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호남 인사를 인수위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 기뻐할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래 왔으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정책의 구현이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주장했던 복지 측면에서 뭐 방향은 같은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울기가 많이 달랐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내서 야당의 주장이라고 배척하지 말고 자기의 정책으로 수렴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즉 쇄신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인사를 쳐내고 사람을 바꾼다는 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가장 큰 쇄신이고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당선자가 좀 뭐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박근혜 그 당선자의 뭐 기대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내거는 방향대로 박근혜 후보자가 좀 성취를 못한다면은 반대로 거기에 따른 좀 파문은 좀 아주 간단치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 점에서는 박근혜 당선자는 반드시 표방했던 바를 성공을 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고요. 주로 이제 좀 멋있게 말하려고 그러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보다는 정책을 통해서 바닥에서부터 민생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다 저는 상층 정치 세력 또 인사정책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자체가 정치 권력의 배분 과정이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정책 과정은 항상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정책이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로 배치되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아까 양 박사님께서 인수위부터 잘 구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명제가 돼야겠죠. 예컨대 했는데 과거 전력에서 조금 도덕성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검증이 안 된 채 갑자기 가서 좋은 자리에 힘쓰는 자리에 앉아있어 보인다거나 지난번 뭐 고서영 강부장 논란처럼 초반부터 특정 사람의 좁은 인맥처럼 돼야 된다고 본다거나 이런 것이 좀 안 봐있으면 저는 그 박근혜 후보가 지난번 새누리당으로의 재편 과정 비대위 운영 과정이라든가 이후에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 영입하려고 했던 많은 노력들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점에서는 지난번은 양쪽의 진영 대결 구도였었기 때문에 사람들 영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은 이제 혼자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그런 사람을 많이 포진시켰으면은 옛날 그 중국의 어느 사람 말에 현명한 대통령은 그 현자들이 야인에 머물지 않게 해야 된다. 달리 얘기하면은 사람들을 잘 쓰는 이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과반 이상 득표이긴 하지만 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 문제가 절실하고 이 갈등을 극복하는 큰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당선자도 이 사실을 알고 첫 기자회견에서 대탕평 대통합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뭐 최근에 주변에서 박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많은 상처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눠주시죠. 김 교수께서 좀 풀어주실까요? 네, 뭐 그 극복 방법은 말은 쉬운데 실현하기는 어렵죠. 네, 그런데 저는 바르게 정치하면 그것은 극복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바르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인사정책이 통합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앞에 김만원 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얼마나 인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 전문성이 있고 또 도덕성이 있고 또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선거 캠프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 인사 문제를 잘 풀게 된다라고 하면 통합의 문제는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 와서 그 많은 갈등이 나왔던 분야 중에서는 결국 권력기관을 사유화한 것에 대한 그런 문제가 네.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기관에 대해서 특히 어떤 인사를 하고 그 권력기관 장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정말 권력이 대통령의 개인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권력으로 가져가느냐 네. 이것이 결국은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세대 간의 어떤 극심한 그런 갈등 부분입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아직 상처 치유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네. 이기주 씨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걸 풀어나가는 게 좋다고 보세요? 제 후배들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SNS 상에서 친하게 지내다가 이번에
네가 박을 지지했느냐, 문을 지지했느냐를 두고 관계를 절교. 끊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상당히 못난 행태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그러니까 기존에는 젊은 층중에 그런 심리가 있죠. 내가 보수 정당을 지지하면 좀 창피하다. 그래서 숨기자. 그래서 투표 때까지 좀 잠자코 있다가 좀 침묵하는 보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다가 막상 투표에 가서는 뭐 박근혜를 지지했던 유권은 상당히 좀 있고요. 하지만 20세대, 20, 30세대의 가장 특질 중에 하나가 탈이념적, 탈정파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20, 30세대를 여전히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잣대로 들이댔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죠. 사안에 따라 아젠다별로 안 보는 보수일 수도 있고 경제 관련 사안에서는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게 20, 30세대입니다. 상당히 탄력적이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번 뭐 대선을 계기로 그런 세대 간 봉합을 우리가 또 언론에서 너무 또 짚어주면 더 커질 수도 있고 하지만 당선자께서 그런 것들을 뭐 가령 인수위에 뭐 청년 뭐 세대 공감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치유를 요새 힐링이 또 대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힐링의 정치, 청소년들의 어떤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국민들 입장에서도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 그래서 트위터에도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힘든 산행을 마치고 안전하게 하산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와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 산행이라고 표현을 하셨나요? 그만큼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내려올 때 잘 내려오십사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내가 박근혜 당선자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후보를 뽑았던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셨던 2030 세대의 경우도 그 치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절반의 국민이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의 기쁨보다 다른 절반에 대한 포용과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 저희가 나눈 얘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국민을 어떻게 끌어안느냐, 포용을 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보시기에도 거기에 뭐 절반은 세대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도 할 것 같은데 이기주 선생이 얘기했던 세대 관련 조금 제가 뭐 질문 내지 부탁을 드린다고 할까요 하는 거죠. 우선 아까 이것에 관해서 너무 이렇게 무슨 세대 간의 전쟁처럼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데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40대가 중간에 이번에는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만 선을 연장시키면 상당히 일직선상에 일정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선이 가파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또 우리 사회가 상당히 그 변동성이 강한 한국 사회 특징이 또 반영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토론회에서 무엇을 인용했냐면은요. 그 KBS ETV에서 하는 그 불후의 명곡 그걸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세대 문제는 이렇게 공감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보면은 그 주로 대체로 지금 거기 출연하는 가수들은 좀 상대적으로 젊은 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래는 전설을 노래하다 해서 예전 가수를 하는데 서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새로 젊은 상대적으로 젊은 가수는 야 정말 옛 노래가 이렇게 멋있는 노래가 있을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참석한 전설이라고 하는 고참 가수는 나와서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형태로 다시 이제 편곡을 해서 부르는 것을 보고 정말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멋있구나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같이 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런 문화적인 접근의 방식을 정치적인 쟁점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근접해가는 그런 좀 방향 같은 게 없겠나 이런 부분을 이제 문화 쪽에 좀 전문한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해서 정치 영역에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첨언을 좀 해드리면 이제 과거 지도자들의 리더십은 카리스마형 리더십이었고 뭐 우리가 역대 지도자들의 유형을 나눠보면 민주투사형 대통령, 뭐 경제개발형 대통령, 탈권위 대통령 그 전이겠죠. 있었고 이번에 대통령은 또 어떤 뭐 제 느낌에는 서번트 리더십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죠. 과거의 지도자들이 국민과 소통한 데가 상당히 동정적인 소통이었어요. 내가 내려다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약간 시혜적이었다면 지금 저 2030 세대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당히 수평적인 네트워크적인 관계, 공감, 같은 눈높이에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이라는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박근혜 당선자가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바람들을 얼마나 앞으로 잘 수용할 것인가 이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과 야권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사실 후폭풍을 거세게 맞고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변화가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시급한 것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양 원장님 먼저 네. 해주실까요? 민주통합당은 이제 창조적인 파괴를 통하여 민주당은 문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당으로 소위 말해서 국민연대라든가 저번에 많이 검명되었던 그런 틀로 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어떤 태생적으로 허물을 벗어버리는 그런 작업이 없이는 민주당의 그 간판으로는 지금 지형상으로 정치 지형상으로 굉장히 그 마지막 그 아래선까지 다 내려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 창조적 파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 정당으로 이렇게 돼가서 민주당의 소위 그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처럼 그다음 공화당이 거기 우파 정당이라면 좌파 정당인 민주당처럼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양당 정치의 양당 정당의 양당 정치의 어떤 새로운 모델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예컨대 이제 안철수 효과가 가져다 준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념적인 그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어떤 애국심이라는 이런 부분도 다 어느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고 이념적인 부분도 중도 보수라든 이런 또 중도 좌까지 전부 다 이렇게 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념적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고 이제 변화되는 시대니까 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정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색깔은 상당히 그 좀 그 이념적화 돼가지고 극단화 지금 돼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정당은 이런 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소위 신의 정당으로서 거대한 정당으로서 양당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좀 새로운 모델로 성취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뭐 협상 전략도 했던 김인정 교수가 먼저 얘기하세요. 네. 뭐 그 부분은 뒤에 다음에 이제 언젠가 뭐 얘기 드릴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동안에 민주당이 매 선거마다 이름은 바꿔오고 뭐 통합이다 뭐다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왜 이렇게 연달아 패배하게 되었는지 정말 이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 이런 패배를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저는 심도 있는 분석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처방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처방 중에 하나는 이번 대선 기간에서 소위 새정치 공동선언에 있는 조항들을 실천하겠다라는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 약속들을 저는 지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권으로서 여당을 견제하는 데는 오히려 똘똘 뭉쳐서 조금 비민주적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결코 이익이 아니다라는 차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민주당이 먼저 정말 정당 민주화의 새로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눈을 이목을 다시 끌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이념적인 순수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당이 정체성이 있는 정당은 될 수 있지 몰라도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내부에서 조금은 확장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정당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민주당이 저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20대의 새로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과거 386의 진보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들이 경제민주화나 복지나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지지를 보이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점 역시도 저는 좀 기억을 해야 된다. 386식의 낭만주의적인 시각만으로는 20대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게 제가 정당 선거 이런 쪽을 뭐 김민정 교수와 비슷하게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정당들의 이런저런 변화기 때마다 뭐 자문 등등 이렇게 참여하게 됐었는데 현재 그 민주통합당 해당되는 그쪽 계열 쪽에 중요한 그 변동기 때마다 제가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자문 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기획하고 논의됐던 것이 그대로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당선되고 나서 바로 당 개혁특위를 구성했다가 그때 뭐 김헌기 당시 의원이 뭐 책임자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거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이 분열돼가지고 새로운 당이 창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열린우리당 망하고 나니까 대통합 민주신당 만들어가지고 쇄신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쇄신위원으로 외부 쇄신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구상 다 했다가 다시 깨져버리고 다시 친노 복귀하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난번에는 천정배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당 개혁 구상에서 한 일, 아니 그 전에 저기 그 김효석 연구원장이 구상해서 새로운 민주당 만들어서 1년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모이고 돈 엄청 들여서 하더니 어느 순간에 그 날라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천정배 최고위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 6개월 만들더니 그것도 없애버리고 다시 또 민주통합당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말만 하고는 결국은 권력투쟁의 방식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꽤 크다는 점에서 전망을 밝지 않게 봅니다. 우리가 정치 과정을 뭐 그동안 뭐 양 박사님 많이 봐왔겠지만 명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내부 권력투쟁 과정이 돼버려서 이것이 아닌 쪽으로 주변에서 감시하고 상당히 주문했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되게 아까 그 국민연대 방식을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국민연대 방식으로 그것이 정당의 모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 그동안에 주로 통합이라고 외연 확대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외연 확대 전략보다는 내부의 권력 투쟁 방식에 이용되는 그런 거였다. 이번에 통합 선거운동 과정에서 실제로 얘기했던 국민연대가 작동이 됐느냐 과연. 또 외부에서 참여했다고 하는 몇몇 알려진 교수, 작가 이런 분들이 새로운 요소로 처분됐느냐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몇몇의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쪽만 갔느냐라고 봤을 때는 국민연대를 토대로 하기보다는 혹시 설령 지금보다는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확실한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망 차원에서 보자면은 당장은 총선이 없고 지금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3년 반이 남은 상태인데 어차피 정당은 현실적으로는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건데 그 사람들 127명인가요? 8명인가요? 이 중심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꺼놓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조금 그렇게 전망이 낙관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말끔한 양당제보다는 여기는 학자들과의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문제 등등을 여러 가지 해결하는 방향 속에서는 저는 양당제보다는 다양한 정당들이 작동할 수 있는 다당제 방향으로 제도를 혹시 유인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선과 지난 총선에서 명제대 증명된 명제가 있죠. 그러니까 진보 빅텐트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단서적 조항이 붙긴 하겠지만요. 즉 진보가 앞으로도 정권 교체 또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뭐 타도 이런 식으로 깃발을 들고 나왔을 때 그 깃발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두 번이나 증명이 됐습니다. 물론 그 전략적인 어떤 관계의 느슨함 뭐 이런 경골 고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 뭐 지금 민주당 또는 범진보 계열이 춘추 전국시대로 접어서 들었다고 치면 앞으로 어떤 깃발 아래 모일 것이냐 가령 진보가 갖고 있던 일부 나타난 모순들을 진보적인 가치로 수술해야 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겠죠. 여전히 진보의 어떤 방법론적으로 개선하려고 든다면 많은 또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가령 이런 거죠. 뭐 단순하게 정권교체, 정권타도가 아닌 뭐 경제담론이라든가 도덕성의 위기시대니까 도덕성에 대한 담론을 들고 나온다든가 어떤 새로운 깃발 아래 모여야만 그 진보 정당이 국민들에게 뭐 대중정당론도 어필할 수 있을 테고 그게 어떤 중도 쪽 합리적 보수까지 껴안을 수 있는 확장성 측면에서도 네. 훨씬 더 어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도 중도 유권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안철수 전 후보의 역할론이 등장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미국으로 떠나야 있는 상태인데 정치를 계속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아서 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김인정 교수께서 역시 좀 이 부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본인도 아마 정리가 안 돼 있지 않을까 싶고요. 미리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안철수 교수의 경우에 확실한 것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본인에게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본인이 뱉은 말에 대해서는 그것은 100% 지키려고 한다라고 네. 하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단점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라고 한 만큼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본인의 힘으로 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2012년 대선에서 소위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철수가 만든 현상이 아니라 국민들이 먼저 만들어 놓은 현상에 본인이 그 위
위에 같이 올라타고 간 것이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새로운 정치 혹은 새로운 뭐 어떤 이슈이든지 간에 그것을 담론으로 해서 본인이 오히려 국민들을 조직해 나가는 그런 주도권을 잡아야지 정치적으로도 검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아까 제가 민주통합당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구현돼야 된다. 그 얘기는 바로 새정치라는 그런 컨셉이 여야를 막나로 전부 다 소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당이 나와야 된다는 그 새정당인데 뭐 안철수 현상이 어젠다는 충분히 온 정치권에 국민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전부 다 분출됐습니다. 그래서 새정치 모델은 설정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당선자가 해나갈 그런 정치의 역정도 그런 새정치 모델에 아마 틀림없이 맞춰 나가도록 굉장히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안철수 자신의 정치 행위는 지금 앞으로 여기 꼭 과거처럼 그것이 분출될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본인의 그 정치 행위와 안철수 현상의 소위 새정치 워딩은 조금 분리되어 생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안철수 전 교수도 스스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5년 뒤에는 또 다른 시대 정신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규주 씨 보시기에는 그 5년 후에 젊은 층들 특히 어떤 새로운 시대 정신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안철수라는 인물과 안철수 현상은 지금 분리수순에 이미 들어갔다고 보고요. 즉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순간부터 좀 분리되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관건은 안철수 전 후보가 안철수 현상과 또 안철수라는 자기 본인의 인물을 다시 동조화시킬 수 있느냐, 그 기간 동안 본인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세력화에 성공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상류에서 하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진흙탕이 있으니까 진흙탕이 내려갑니다라고 소리치기보단 본인이 발을 벗고 들어가서 그 진흙탕을 걷어내고 깨끗한 물을 흘려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 그게 안철수 전 후보가 자신의 콘텐츠, 자신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관건이 되겠고, 5년 후라면 뭐 많이 바뀌겠죠. 지금과는 또 다를 것이고, 안철수 전 후보가 전원에 따르면 유교에 가실 때 뭐 정치 관련 서적들을 많이 갖고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5년 뒤에 또 국민이 불러주면 등반하시겠죠. 그 안철수 효과의 부분은 실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우리에게 남겨준 부분이 뭡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김만호 원장부터 말씀해 주시면. 남겨준 부분이요? 기여한 건 굉장히 많죠. 안철수 전 후보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에 경합할 정도로 올라가지 못했죠. 십몇 퍼센트 불가한 상태에서 도저히 박근혜 전 당시의 후보를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안철수라는 후보가 등장함으로써 오갈 데가 없어서 박근혜 당시 후보 쪽으로 가 있던 표들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나중에 문재인 후보하고 경합하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직접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처음부터 박근혜 후보와 경쟁했다면 12월 19일 대선은 그대로 누구의 주기식을 해주는 그런 선거가 되고 말았을 것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정치 변화 또 정치 혁신 쇄신을 화두로 만들게 했었죠. 원래 이번 대선에서 초반에 그 주로 화두는 경제 민주화 복지 이런 것이었다가 쇄신 새정치가 나오게 된 건 전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등장이었다고 봐지고요. 물론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 현영희 씨 공천 비리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정치 쇄신을 내걸고 법적인 차원에서 부패 처리 문제를 논의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봐지고, 또 마지막까지 후보도 아니라 안타깝게 자진 사퇴를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시행착오도 경험했을 것이다.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안철수 후보에게 많은 기대를 갖게 했던 것이 무엇보다도 이전의 기회 말고 정치 출마를 선언하면서 가지게 했던 것은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자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명제는 정말 사람들한테 공감이 가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쟁도 이른바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하고 관련없이 나오는 정쟁도.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비전은 보여주지 못했다. 저는 그 힘이 딸린 것이 결국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조금 힘이 붙이는 이런 것이 아니었나라고 봐지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힘이라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도였는데, 대선이 끝났단 말이죠. 그랬을 때 새로 시작할 때 과연 어떤 힘으로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지로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또 하나의 힘이 대한야당의 부재에서 나왔는데, 역시 지금
민주통합당이 새롭게 당장 새로운 구심점을 만들 가능성도 없어서 여전히 새로운 힘에 대한 기대는 안철수 전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경험과 이것을 토대로 또 한 번 그런 기대를 담을 만한 담지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과연 거듭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미완에 그친 안철수 효과라면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뭐 김민정 교수께서 뭐 참말하실 게 있다면 네, 저는 뭐 미완이라는 말을 또 그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뭐 이것도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인이 과연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또 대선에서 승리해서 본인이 얘기한 그 새 정치를 실현할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실패한 것이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새 정치에 대한 약속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또 성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많은 무당파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 그리고 양당 뭐 모두를 떠나서 회초리를 들었던 부분은 결국 지난 4.11 총선에서 양당이 막론하고 그동안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천민주주의나 상김 정치의 극복을 주장하면서 시도했던 많은 정치 개혁들이 오히려 상김 시대로 오히려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회초리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현상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회초리에 대해를 때리지 못했을 텐데 양당 모두가 공천민주화를 하겠다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만든 것은 나는 성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말에 그치느냐 아니면은 정말 실현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정말 실현 하고 그동안의 선거 과정에서 뭐 약속했던 것들을 모두 지킨다라고 하면 저는 이 새정치라고 하는 것이 다음 대선에 있어서 시대정신은 이제 더 이상 아닌 것이 되겠지만 왜냐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아닌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대선에서의 약속과 달리 또 과거의 정치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면 우리 유권자는 또다시 새 정치의 목마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이제 안철수 앞에서 우리가 전자로서 얘기했던 대선 후보가 되고 또 대선에서 이기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하면 그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느냐 를 따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결국 정치 문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조직과 세인데 이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패의 아마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본인이 이제 어떻게 풀겠느냐라고 하는 과제가 본인에게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뭐 그리고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이번 대선 치르면서 안타깝다고 여긴 점 중에 하나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진보 가치가 빛을 많이 발했지 않았는가. 그 전에 진보하면 뭐 신선한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그 이미지가 좀 매우 편파적이거나 뭐 종북 뭐 이런 이미지까지 덧칠해져서 가치가 퇴색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일단 네. 네, 그 진보 가치라는 건 변화와 혁신이 대부분 주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선한 그런 것을 줍니다. 그래서 진보 가치는 지금까지 통진당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예를 들면은 진보 가치가 곧 그 친북 좌경 또는 종북 이런의 등가성을 좀 지니고 있었습니다. 진보 가치가 말이죠. 보수 가치보다 우월하기 위해서는 진보 가치가 주장하는 그 논리가 이 사실과 진실에 항상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보수의 가치라든가 보수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 통진당의 같은 경우는 보수의 가치 또는 자기들이 내세우는 진보의 가치가 논리적으로는 주장을 했지만 그 논리 가치가 사실성에 진실성에 같이 기초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국민들에게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헌법적이라든가 국가의 어떤 틀에 저항되는 충돌되는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서 국민의 삶 속에서 진보와 혁신 이런 것이 같이 등지지 않고 나가는 그런 묘미를 갖다가 정당에 투입돼야 될 것입니다. 네. 저는 그 진보 가치가 어떻게 됐나 이 규정이 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보를 표방했던 세력과 관련해서는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은 좀 입장이 달라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현재 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형식적인 이념에 집착이 돼 있는 강단 진보 비슷한 느낌이 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발음이 비슷합니다만 강남 진보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이게 저는 뭐 강남 진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소수당 전략으로 뭉쳐있는 세력 또 다른 또 급진 진보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충분히 소수당 전략은 가능한데
지금 정권에 도전하는 중도까지 포괄해야 되는 다수당에다 이게 이상하게 들어가면서 민주당 자체가 좀 초점을 잃어버린 그런 거였는데 그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시간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각 발언을 좀 정리하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남긴 것 그리고 대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것들을 종합한 의견으로 한 분씩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양 원장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새정치의 가장 기본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 예측 가능한 정치의 그 모델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것은 소위 인수위원회부터 인사 문제입니다. 이 인사 문제가 포괄적이고 또 반대편 48%를 의식한 바로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정치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진보의 가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한국적인 진보는 우리가 보편적인 진보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진보라고 한다면 개인주의, 다양성, 그리고 시장의 실패에 대한 교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세계주의, 국가주의를 넘어서 세계주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한국의 진보는 우리의 특수성 때문에 오히려 운동권적인 연대주의가 강화되면서 개인주의가 오히려 무시되는 측면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것과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민족주의가 상당히 뭐 우리가 사회의 진보 같은 경우는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다 넘어서자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민족주의가 강화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는 우리의 한국적인 특수성으로서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진보를 좀 넘어서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과도한 민족주의보다는 오히려 좀 더 보편적인 평화주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저는 또 그것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진보들이 가지고 왔던 경제정책, 뭐 복지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메이저 정당이 다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비판하는 알겠습니다.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짤막하게 좀 해주시죠. 예, 앞서 나왔던 시작할 때 나왔던 48%에 상반된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48%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중요하고요. 또 반대로 민주통합당은 48%를 가지고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48%나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한 책임은 철저하게 져야 된다라는 지적하고 싶고 대통합과 민생을 내건 박근혜 당선자의 전 방향은 맞았다고 봅니다. 중간에 그런 자격이 있느냐 논란도 있었지만 국민의 다수는 어쨌든 간에 박근혜 후보를 당선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기주 씨는? 대한민국이 산업화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어떤 방향성이 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좀 헤매고 있는데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남긴 채 이제 2012년 대선 끝났습니다. 오늘 토론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이 국민 대통합에 관해서 우리의 지도력을 대통령의 지도력을 함께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갖게 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낮 2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